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설 연휴 동안 이용하실 열차표 준비하셨습니까? 한국철도공사가 설 연휴 기간 운영하는 KTX 특가 상품을 오늘부터 엿새간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 상품은 명절 귀성 귀경 상황에 따라 생기는 일부 열차의 빈 좌석 운임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최저 운임 구간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또 4인 가족에게 좋을 만한 세트 가격이 무척 저렴합니다. 편도 99,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넷이서 99,000원이라는 세트 상품을 판매하고요. 특히 강릉선, 중앙선 KTX는 4명 세트가 49,000원에 나온다고 합니다. 대상 열차는 설 당일을 제외하고 2월 8일과 9일 그리고 11일부터 12일 총 4일간 운행하는 647개 고속열차에 3만 1,000석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코레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예매 전쟁이 벌어질 것 같죠? 선착순 판매라서 조기 매진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비 부담을 줄이려면 부지런히 예매에 도전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가족이나 지인이 구매해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전달하기 기능으로 선물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죠.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1월 31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수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도파민과 디지털 디톡스 마케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장수직업 시간에는요, 공공기관 취업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거나 차를 살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증빙 서류가 있죠. 이것은 아직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도입된 지 110년 만에 이 제도가 디지털로 바뀌면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관청에 개인의 도장을 등록해놓고 그 사람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민원 문서인데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한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서 설날 제수용품이나 선물 고르실 때 부담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정부와 생산자 단체가 함께 나서서 한우 고기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농식품부와 전국 한우협회 그리고 한우자족은 농협경제지주가 함께 설 명절을 맞아서 지난 29일부터 오는 2월 9일까지 12일 동안 전국의 온 오프라인 29개 업체 1,885개 매장에서 대규모 할인 행사, 한우 할인 네. 행사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12일 동안 그 할인 행사 규모가 꽤 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할인이 되는 건가요? 이번 행사가 2024 소프라이즈 행사라고 불리는데요. 이번에 하는 소프라이즈 행사에서는 판매되는 한우 가격이 평시 판매 가격 대비 약 50%, 최대 50% 할인된 가격이라고 합니다. 100g을 기준으로 좀 부위별로 설명을 드리면요. 네. 1등급 한우의 등심 같은 경우는 8,180원 이하라고 하고요. 양지는 4,620원 이하, 그리고 불고기와 국거리류도 3,020원 이하 수준에서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최근 한우 가격이 좀 크게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 가격과 비교를 하더라도, 아, 최대 한 30% 정도 더 저렴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 있습니다. 30% 더 저렴하다. 그리고 또 이제 행사 기간에 맞춰서 가야 하잖아요. 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먼저 이제 한우 자주구매에서 하는 온라인 쇼핑몰 한우 장터, 여기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이건 이미 29일부터 행사가 진행 중이고요. 주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은 오늘부터 한우 행사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단일 업체 중에 가장 많은 매장이 참여하는 농축협의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2월 2일부터 행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한우 자주구매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비영리 단체인 한우 자조금과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한든 자조금이 직영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수시로 이런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참조하시면은 보다 효율적인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과와 배 이런 과일 가격이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잖아요. 가격이 좀 낮아질 요인이 있을까요? 아, 그 요인은 좀 없어 보이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사과는 지난해 생산 양이 39만 4천 톤 정도 생산됐습니다. 이게 근데 전년 대비해서 이제 30% 넘게 줄어든 물량이고요. 배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27% 가량이나 감소한 18만 4천 톤 정도 이게 생산량을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산품처럼 이제 찍어내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수확하는 것이다 보니까 네. 공급량을 지금 뭐 늘릴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특품에 비해서 상품은 가격이 조금 저렴하니까 이걸 좀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못난이 사과나 배도 이용하시는 게 이제 또 한 방법이겠습니다. 이게 조금 못났다고 그게 뭐 사과가 또 배가 아닌 건 아니니까 그렇게 맞습니다. 좀 생각하시고 소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앱으로도 굉장히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못난이 상품 파는 마켓도 그렇습니다. 많고 예 그런 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농민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정부가 2024년 전략작물 직불금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전략작물 직불금이라는 거는 밀이나 콩처럼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아니면은 논에서 이제 밥살용 벼를 대체해서 다른 작물을 심을 경우에 지원한 직불금을 말하는 건데요. 내일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한다. 이렇게 농식품부가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이게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였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긴 한데요. 이게 농식품부에 따르면은 7만 3천여 명의 농업인이 참여를 해서 밀, 가루쌀 그리고 농콩과 하계 조사료 등 12만 5천 헥타에서 전략 작물이 지배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전략 작물 직불제의 재배 목표 면적이 15만 6천 헥타라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지급 대상 작물과 지급 단가 또 높여놓은 상황입니다. 네. 목표 면적을 좀 많이 높인 것 같은데요. 얼마나 지원되고 또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일단 우선 뭐 원래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대상이 좀 늘어났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에는 농콩이었는데 농콩뿐만 아니라 팥, 녹두, 뭐 완두, 잠두 같은 두류 전체가 포함이 되고요. 또 식용 옥수수도 신규 품목으로 추가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단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하계에는 두류하고 가루쌀을 재배할 경우 헥타르당 100만 원이던 직불금을 200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신규로 도입된 식용 옥수수 같은 경우도 헥타르당 1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동계작물인 경우에는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리고 하계작물의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농지 소재지에 있는 읍면동 사무소 이쪽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국내산 축산물 중 하나가 바로 닭고기인데요. 지난해 자급률이 80%대 이하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어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닭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료 효율이 높기 때문에 국내산도 수입산과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갖췄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또 계열 업체를 중심으로 생산이 수직 계열화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축정에 비해 자급률도 높았습니다. 평년에 자급률이 한 87%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높았던 건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역대 최저치인 7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네, 그러면 자급률이 떨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수입이 많았다는 뜻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2022년에는 82,500톤 정도이던 관세 할당 관세 물량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는 188,000톤으로 늘어나면서 수입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게 농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내산 닭고기가 올라가야 할 우리 식탁에 관세 없이 수입된 닭고기가 올라갔다 이런 건데요. 네. 올해도 지금 상반기에도 또 할당 관세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할당 관세로 이제 물량도 들어올 계획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닭고기 생산은 계열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정책이 있어 있더라 하더라도 강성 입장이 잘 좀 나오지는 않는데요. 육계 업체 그리고 농가들이 이렇게 계속 할당 관세를 적용해서 닭고기를 수입을 하면 생존권 사수를 위해서 강경되어 가겠다 이런 입장도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월 중순 산지 가격을 보면 한 23% 정도 떨어져 있고요. 도매 가격도 지금 16%가량이나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인데 지금 같으면은 생산비도 보존하기 힘들다. 이게 현장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수산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다양한 마케팅 분야의 전략과 아이디어를 업,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 업. 오늘은 도파민과 디지털 디톡스 마케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조합인가요? 도파민과 네. 디지털 디톡스라고요. 근데 요즘 근데 도파민이란 단어는 많이 들려요. 네, 맞아요. 예, 좀 저희도 이제 그 다른 코너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마케팅에서는 그러면 이 트렌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도파민? 네, 사실 이미 마케팅 분야에서는 뇌의 즐거움과 자극을 주는 도파민이라는 요소가 이미 있어 왔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게 하려면 조금 시선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요소는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도파민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서 시각적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작년에 도파민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스피어라는 이름의 돔 공연장이 네. 저 알아요. 봤어요. 네, 보셨어요? 네. 깜짝 놀랄 정도로 화려하죠. 이게 뭔가 했습니다. 진짜. 네, 네. 몰입감을 주기 위해서 이제 원형 형태로 설계된 공연장의 내외벽이 초고해상도 스크린으로 구성이 돼 있고 스피커가 무려 16만 개가 된다고 해요. 예. 그리고 LED 스크린에는 2억 5천만 개의 색상 표현이 가능한데 이건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색도 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이미 다녀온 분들의 후기에는 다녀온 사람도 있군요. 네, 항상 도파민이라는 키워드가 함께 있어서 참 재미있었는데요. 네네네. 이렇게 이미 도파민 요소들이 있어 왔지만 조금 더 큰 자극을 위해서 기업들에서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공연장이다. 이렇게 하니까 몰입감 대단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도파민을 자극하는 마케팅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채도가 높은 쨍한 컬러들을 활용한 아이템들이 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패션은 당연하고요. 최근의 전시들을 보면 수십 혹은 수백 가지의 컬러를 활용한 일러스트 전시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해화 전시에도 대형 조형물을 설치해서 시각적인 자극 요소를 준 전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음료도 자극적이고 매운 음식, 아주 단 디저트, 또 형형 색색의 네, 토핑을 얹은 도넛이나 음료들이 도파민을 자극한다 이런 후기들이 많은데 맛은 없다라는 얘기가 네, 절반 네.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실 유행이 지나가는 것 같았던 탕후루가 최근에 레몬탕후루가 또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시도 네, 한 번 더 도파민 자극을 주기 위해서 나온 신상품이 아닌가라는 잠깐, 생각이 들더라고요. 레몬으로 탕후루를요? 네. 그걸 먹어요? 네. 후기들이 쏙쏙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맛있대요, 그게? 모르겠습니다. 아. 제가 저는 사진만 봐도 이미 입에 아, 저거 침이 먹고 네, 있는데. 침이 고이는데 예, 예, 예. 네, 이것들도 역시 도파민 자극하는 아. 네, 음식이다라고 하면서 SNS에서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의 모든 가격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판매 가격을 가장 저렴하게 조절한다라고 하는 로켓 배송 플랫폼이 있는데 예. 제가 한 물건을 보고 나면 시시각각 할인율을 변경을 하고 오늘 사면 내일 새벽에 도착하지만 12시 전에 사면 오늘 밤에 도착한다. 아~ 예, 이런 문구들을 계속 알림을 맞죠, 주면서 그쵸, 예. 네, 우리를 자극합니다. 또 자극적인 소재의 쇼폼 콘텐츠는 이미 유행이 지나간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우리 생활 모든 분야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마케팅 요소들이 이미 스며들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네, 머릿속에 쏙쏙 떠오르면서 네. 아 이미 전 지배당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예, 그 기업들이 쇼폼 콘텐츠 같은 이 도파민 자극 콘텐츠를 활용하는 이유는 단지 소비자들이 좋아하니까 이건가요? 물론 마케팅하는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좋아하니까 만들어야 되는 게 당연하긴 해요. 그중에서도 시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패션 업계에서 이렇게 주기적인 쇼폼 콘텐츠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네. 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매일매일 직원들의 출근룩을 찍어서 출근룩? 네, 네. 오늘의 패션 컨셉을 인터뷰하는 출근룩 쇼폼이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일반 직원이 출연을 했음에도 조회수가 350만 회 이상을 넘어갔는데 당연히 이 직원이 집에 있는 옷을 입고 온 건 아니고요. 아, 네. 예. 이 그 회사에서 판매하는 옷을 입었는데 이 영상에서 나온 아이템이 영상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해당 브랜드 상품 중에 전체 3위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오, 잘 팔린다. 네. 네. 또 다른 경쟁 브랜드에서도 역시 동일한 컨셉에 잘 되니까 네, 질 수 없죠. 네. 네. 이번에는 직원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 혹은 지갑이라는 컨셉의 영상들을 업로드했는데 열흘 만에 1억 원어치가 팔렸다고 하고요. 와. 네. 무엇보다 반복적인 자극이 중요한 쇼폼 콘텐츠는 사실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를 주기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을 출연시켜서 전문 모델은 아니지만 친근감을 주면서 절대적으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직원이 나오면 큰일 나겠네요. 아니죠. 매일 같은 옷. 아닙니다. 예. 그, 아, 지금 되게 영혼이 없어. 잠깐 왔다 갔다. 티가 났나요? 그, 근데 이제 도파민이 어쨌든 네.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반도파민 그리고 그러니까 도파민의 좀 반대잖아요. 네. 디지털 디톡스도 함께 유행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재밌네요. 예. 네, 요즘 마케팅 트렌드가 정반대의 트렌드가 동시 유행한다는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비싼 오마카세 그리고 네. 노포의 유행이 공존하고 아, 또 화려한 뷰에 호텔 숙박을 하는 호캉스와 농촌에서 자연을 즐기면서 숙박을 하는 촌캉스가 함께 인기인 것처럼 도파민 중독을 한쪽에서 이야기하는 반대편에서는 반도파민 디지털 디톡스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칼럼니스트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스피어라고 하는 공연장에서 네. 공연을 관람한 다음에 도파민의 광분을 불러오는 이 공연장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자극에 대한 욕망을 불러온다. 우리에게 마냥 큰 즐거움만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비판의 글을 기고하면서 도파민을 자극하는 도파민만 자극하는 이런 공간이나 마케팅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미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마케팅 요소들로 인해서 내가 도파민에 중독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가 테스트를 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휴대폰 감옥이 있는 카페도 있다고 해요. 휴대폰 감옥이요? 네. 그래서 카페에 입장할 때 휴대폰 감옥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수감시켜야지 그 카페를 이용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없는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캠핑장이나 리조트 등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도 하루쯤 방문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디지털 디톡스를 위해서 네. 오프라인 모임도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늘고 있는 오프라인 모임이 관계 중심이 아니라 목적 중심이라는 데 특징이 있어요. 목적 중심? 네, 관계 중심이라고 하면 이미 알고 있는 내 친구 그리고 지인이나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을 관계의 중심이라고 하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라는 컨셉의 모임이 네, 바로 목적 중심의 오프라인 모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 정말요? 네. 저 I예요. MBTI. 아, 저도 I입니다. 아, 네. 우리 화이팅해요. 네. 네. 그래서 맛집 탐방이 될 수도 있고요. 운동 메이트를 찾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목적이나 주제를 가지고 오프라인 모임을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디지털 디톡스가 트렌드가 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만나서 특별하지 않지만 일상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조금 우울한 일이 있었다거나 힘든 일이 있었다면 서로 사는 얘기하면서 위로와 공감을 주고받는 이 디지털 디톡스라는 자체가 주제가 된 오프라인 모임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괜찮겠네요. 얘기 들으면. 네.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스마트폰은 꺼두고 네,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규칙인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케이스로는 내가 너무 스마트폰 또 쇼폼에 중독돼 있다 보니까 문해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문해력을 좀 늘리기 위한 독서 모임이나 글쓰기 모임들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명상 모임 같은 것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디톡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은 잠시 꺼두고 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바로 스마트폰 켜서 그렇죠. 검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검색은 절대 안 되는 규칙을 가지고 모임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는 예전에는 이제 사람을 만날 때 막 스마트폰 앞에서 하면은 그게 좀 싫었거든요. 맞아요. 요즘은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다 그러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냥 누구나 스마트폰을 키고 있고 그리고 네.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중간에도 그냥 키고 나서 그렇죠. 뭔가 SNS를 그렇죠. 하는 거 이런 게 네.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아이디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그냥 스마트폰 타임을 만드는 거예요. 쿨 타임을. 네. 이거 어떻습니까? 아니, 너무 좋은 생각이고 아니, 제가 너무 소름이 지금. 돋았습니다.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소름이 되게 네. 쉽게 돋는 체질인가. 어쨌든 이 반 도파민 네. 트렌드로 인해서 해외에서 새롭게 뜬 아이템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도파민 중독, 특히 10대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적인 이슈거든요. 아, 이게 문제입니다. 예. 네,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Z세대 사이에서도 디지털 디톡스를 위한 자가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대신에 멍청이폰이라고 불리는 멍청이폰. 네, 덤폰이라는 네, 구매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2000년대까지 우리가 쓰고 있던 피처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종 SNS를 비롯해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던 모든 기능이 빠진 전화와 문자만 가능한 휴대폰을 덤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매월 수만 대씩 판매가 되고 있고 판매량이 매년 전년 대비 22%씩 상승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또 어떤 회사에서는 LTE는 지원하지만 역시 SNS는 되지 않고요. 날씨 정보나 길 찾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능 정도만 추가된 휴대폰이 인기를 또 끌고 있는데 아주 간결한 디자인에 액정이 종이와 같은 질감을 사용해서 또 그러죠?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자책을 많이 요즘에 또 읽잖아요. 그래서 전자책에 보면 약간 사각사각하는 느낌의 질감이 있는데 이거를 그 덤폰에 담아서 네, 소비자들이 새로운 디자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 네, 이러한 니즈들 때문에 피처폰 시대에 시장 점유율이 41%나 됐던 한 핀란드 브랜드 있거든요. 노키아라는 브랜드가 작년에 새로운 라인업의 피처폰들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재미를 못 보고 사업부가 전체가 매각됐던 아픈 역사가 있었던 기업인데 이렇게 디지털 디톡스와 함께 새로운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또 반전이 오네요. 네. 네. 그 디지털 디톡스 방법 관련 마케팅 아이템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는데 이 디지털 디톡스를 좀 잘 해내기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이게 네. 예, 꼭 필요한데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무언가 중독된 것을 끊는다고 할 때, 예를 들면 금주를 한다.
라고 할 때 하루아침에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다이어트도 무리하게 하면 꼭 요요가 오는 것처럼 네. 디지털 디톡스도 한 번에 하겠다라는 생각은 접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스마트폰 다 버리고 자극적인 음식 다 안 먹고 단절된 생활을 그렇죠. 하는 네, 그 일상을 올린 그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있어요? 네. 근데 영상 하나가 1300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디지털 디톡스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상을 업로드한 크리에이터가 나중에 사실 이 영상 찍은 후에 바로 스마트폰 사용했다. 이런 우픈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스마트폰에는 이미 앱이나 서비스별로 목표 시장을 시간을 설정하거나 스마트폰 시간 이용 제한을 두는 기능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일정 시간 외에는 스마트폰으로 SNS나 영상 시청을 못하도록 강제로 막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역시 아까 스마트폰 쿨타임 얘기하신 거 이미 네, 서비스 네. 나와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스마트폰과 라이프의 균형을 맞추는 앱이 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출시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 내가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부터 디지털 디톡스를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디어 좀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지금까지 마이테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직업 시간입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고용 안정인데요. 공공기관을 선호하는 구직자가 유독 많은 이유이기도 하죠. 자, 이러한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서 지역 인재 채용이 35% 이상 권고해서 의무로 강화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공공기관 취업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커리어 비전 최진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지역 인재 채용 공공기관,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채용과는 좀 다른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공개 채용 인원의 30% 이상을 본사가 위치한 권역의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자를 채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공공기관의 지역 대표성을 제고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이 됐었는데요. 2014년부터 이미 시행은 하고 있었고요. 공공기관이 2014년부터 지역별 혁신도시로 이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지역인재 채용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들을 이미 뽑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름이 좀 다르게 해서 뭐 지역인재 할당제라든가 아니면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그리고 지역인재 가산점 부여제 등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이런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2018년도까지는 약 18%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난해는 30%가 확 올랐네요. 네네, 확 네. 올랐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3%씩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초중고를 지방에서 나오고 대학을 수도권에서 네. 나왔다고 한다면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에 지원할 때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중요하네요. 네네. 지역인재 채용의 기준을 지역 출신이 아니라 지역 대학 졸업자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에 나온. 네. 이 권고에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에서 의무로 강화가 된 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강화하는 이유 어떤 걸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권고는 권고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네. 권고만 할 뿐이지 시행하지 않아도 뭐 그거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게 없었는데 권고에서 의무로 바뀐다라는 그것은 해야만 하는 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아무래도 공시를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권고만 했었는데 지금은 기업 명단을 아예 공개를 해서 조금 약간 창피를 주죠.
진짜. 그렇죠. 그런 거고 법적으로 이렇게 제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 따른 또 제재에 따른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들도 계속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개정안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총 201개소에 해당이 됩니다. 대전에 있는 본사가 대전인 네네. 한국철도공사나 뭐 수자원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전남 나주에 있는 한국전력공사나 한국도로공사 강원랜드 등 이런 주요 공공기관들이 지역 인재 채용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올 하반기 7월 공채부터 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본사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완전 희소식인데요. 그쪽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네, 그렇죠. 다 들어가기 어려워 보이는 회사들인데 이 개정안에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좀 더 공공기관에 대해서 쉽게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공기업이다 이렇게 그렇죠, 표현하는 그렇죠. 거예요. 공시생, 뭐 공기업 준비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나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지정한 기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공기업 이렇게 공기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2023년도에 지정된 공공기관은 현재 347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할 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공기업. 네, 공기업은 32개의 공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쉬운 5개의 준정부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0개의 기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기타 공공기관. 네. 그래서 공공기관을 크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기업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땡땡 공사 뭐에서 한국가스공사라든가 전력공사 뭐 공항공사 이런 것들 공사가 붙은 것은 그렇죠. 대부분 공기업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KBS도 되는데 KBS도 그렇죠. 한국방송공사. 맞습니다. 예. 이 공사의 개념은 공기업의 개념은 본인 소득이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지정을 해주고 정부도 운영비를 보조는 해주지만 자체적인 수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공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공기업도 시장형 공기업 그리고 뭐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공기업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이제 준정부기관이 있는데요. 준정부기관 같은 경우는 자체 수입액이 공기업보다는 덜하지만 50% 미만으로 수익이 있긴 있지만 좀 덜한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특히 준정부기관 같은 경우 돈을 정부의 돈을 위탁해서 뭐 기금을 관리하거나 위탁해서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게 준정부기관입니다. 대부분 국민연금공단이라든가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준정부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공공기관이 있는데 기타 공공기관은 이 공기업도 아니고 그리고 준정부기관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죠? 자체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관들인 거예요. 그래서 연구소라든가 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기타 공공기관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기업 들어가긴 힘들다라고 하지만 잘 보시면 기타 공공기관이 260개 정도가 되는데 맞네요. 네, 기타 공공기관들은 들어가는 문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략을 좀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 저 마지막 얘기가 굉장히 끌리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크게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취업 준비가 달라야 하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의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규모가 큰 기업은 그만큼 인재를 뽑을 때 뭔가의 단계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이라고 했죠. 32개의 공기업에 지원할 때는 영어 점수 봅니다. 공공기관들은 분명히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했거든요. 네. 블라인드 채용이지만 그래도 영어 점수를 보고 있고요. 특히 NCS 직무평가가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NCS 직무평가가 뭐예요? 국가직무능력평가라고 해서 시험이 있어요? 네. 별도의 시험이 있습니다. 직업기초능력평가처럼 뭔가 이 직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된다. 우리가 기업에서는 인적성 검사를 보잖아요.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NCS 평가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필기 시험도 있고 네. 그 대신에 블라인드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지원하시면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시기도 하고요. 특히 NCS 직무평가에 합격하려면 적어도 문제집 5권 정도는 풀어야만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좀 6개월 이상에서 1년 정도 준비를 하셔야 무난하게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정부기관 같은 경우는 약 55개의 기관들이 있는데요. 기금관리원 같은 경우는 기금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을 관리하니까 경영학적 지식이라든가 경제학적 그렇죠. 회계라든가 경제학 이런 지식이 기반이 돼야만 지원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아무래도 블라인드라니까 다 지원하셔서 이런 항목 때문에 학과 과목을 입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경영학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위탁 집행형 같은 경우는 특히 전공 지식 관련해서 또 필기 시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전공 관련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기타 공공기관이 260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260개의 기타 공공기관들은 규모가 되게 작아요. 규모가 작고 신설된 기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구소도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뭐 진흥원 이런 데도 규모도 작을 뿐이고 매년 신설되는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새롭게 신설되다 보니까 체계가 아직 안 갖춰졌잖아요. 그래서 인적성 검사라든가 NCS 평가 시험을 못 보죠. 인원도 적고 체계도 아직 안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기긴 한데 이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보다는 훨씬 문턱이 낮기 때문에 내가 지방에서 공공기관을 뭐 지원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기타 공공기관 리스트를 좀 미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셔서 우리 지역에는 기타 공공기관이 어느 곳이 있는지를 보시고 이런 곳으로 지원하시면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취업 그 지원을 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가정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제가 그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기타 공공기관이 처음 들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걱정은 신생이라 그랬잖아요. 없어지면 어떡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뭐 임업진흥원 가서도 이제 면접을 봐줬었는데 그 당시에는 연봉이 신설이니까 기관의 연봉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지원자들이 적어요. 그리고 이런 기타 공공기관들이 새롭게 신설되면 사람들이 이 기관이 공공기관인지 몰라서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도 되게 낮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연봉이 낮지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호봉제거나 연봉이 매년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연봉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인터넷 진흥원이라든가 이제 다른 그 진흥원들도 다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미래를 내다보고 좀 고용의 안정성을 보면서 지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을 잘 짜야 되겠네요. 네. 그 구직자들이 뽑은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전력공사가 선호도 1위였습니다. 그랬나요? 그렇죠? 한전이 1위였습니다. 공공기관 중에 공기업 중에.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위였는데요. 작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오히려 수도권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기업 선호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위치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한국전력공사는 전남 나주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각각 지사들이 지방에 다 있다 보니까 이 젊은 그 구직자분들이 취업을 했어도 아무래도 조금 근무하다가 지방보다는 그래도 수도권으로 갈 거야라고 해서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좀 더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순간적으로 들을 때 뭔가 미래를 생각해서 친구들이 그 1위 이런 걸 뽑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조사한 거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정말 기업의 위치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1위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에 1위. 본산을 뒀으니까 네. 1위가 됐고 2위는 한국전력공사, 3위가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입니다. 그 정도까지 괜찮다. 네네네. 그렇죠. 대전. 4위도 대전 바로 밑에 그 4위는 서울 김포공항에 있는 한국공항공사. 서울 수도권에 있죠. 그리고 네, 이해가 됩니다. 5위는 또 대전에 위치한 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이고
6위도 대전 바로 밑에 있는 김천. 김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그 다음으로 도로공사 김천에 있죠. 그리고 과천, 경기도 과천에 있는 한국마사회라던가 대전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라던가 서울에 위치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10위에 뽑혔습니다. 야, 이게 듣다 보니까 위치가 정말 결정적인 요소다. 네네네. 예, 느낌이 오네요. 자, 장수직업 시간 오늘은 공공기관 취업 전략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비전의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 인감 또는 인감 증명서였습니다. 9729님, 0595님 다 정답 보내주셨고요. 9995님도 어휴, 아버지께서 고이 보관하셨던 기억이 난다고 다 보내주셨는데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건강, 특히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도 힘든데 내일 건강하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